두 분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지구에 대해서 조금은 색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자와 패널을 모시고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자와 패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럼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요.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새롭게 해주실 패널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영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젊은 여성 과학자시고요. 오늘 객석에 보면은 여성분들도 꽤 많이 와 계신데요. 아마 여학생들에게 꽤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지진학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희 교수님 두 분 강연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강근 교수님 강연 통해서 느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지구학계에서 지구과학에서 핫토픽만 쏙쏙 뽑아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지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상목 교수님 강연을 평을 하자면 제가 운이 좋게도 영국의 스티븐 호킹 강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 강연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 감상도 좀 궁금한데요. 이강근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딱 전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한 게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상욱 교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다치기 전부터 정말 잘 아는 사이고 그 교내 교외 활동을 여러 가지를 같이 했는데 다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했어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 오늘도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상목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걸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첫 번째 주제는요.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지진을 겪고도 모르는 지진입니다. 제목에 맞춰서 대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강연을 오래 들으신 분들 중에는 강연 자체보다 이 패널 토의를 기다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카오스 재단이랑 강연자와 사회자 그리고 패널 분이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에 추석 바로 이틀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서 전 국민이 많이 놀라고 당황했는데요. 경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여러 곳에서 지진을 느낄 정도로 좀 지진이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또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지진을 정말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진학자인 김영희 교수님께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한반도 남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층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고 하여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이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학자들 사이에서는 지진이 있을 거라는 약간 예감 같은 거는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쪽 지역이나 우리나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지진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네.
사실 예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지진 전조 현상이 꽤 오래 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이랑 울산에서 있었던 가스 누출, 가스 냄새가 사람들이 이게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지진 전조 현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전조 현상이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나온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열심히 그 세계 당대 최고의 지진학자들이 모여서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옆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진 예보보다는 지진 경보를 몇 초를 당기느냐. 지진 경보를 예를 들어 6초, 7초를 당기는 게 최대의 목표로 해서 경보를 빨리 발령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그런 걸로 가고 있고요. 그 지진 전조 현상 말씀드리면 아마도 지금 그 대책반인가 뭐 여기서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가스가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은 거기 이제 암석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서 쭉 이제 붕괴를 하다 보면 라돈이라는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라돈 가스가 그 이렇게 트랩이 돼 있다가 암석이 깨지거나 그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이제 깨짐이 나와 가지고 하면 그게 또 이 라돈은 좀 무거워가지고 바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캐리어 가스가 데리고 나와서 하는데 라돈이라는 게 반감기가 3.8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나오면 바로 확산되고 해서 정확하게 그 깨진 지점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뭐 멀리서 무슨 더구나 라돈 냄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두려움에서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게 나기 전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 뭐 화산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백두산에 뭐 뱀이 출몰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뱀을 갖고 가던 그 자루가 이렇게 터져 가지고 나와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려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지진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번에 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털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 다 털었기 때문에 우리 한 100년은 또 걱정 안 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방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진을 겪다 보니까 지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마지막 지진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이었는데 뭐 부상자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29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사에서 보도된 자료로 보셨겠지만 아름다운 마을이 절반이 사라졌고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랑 이태리랑 규모식이 약간 틀립니다. 일단은 같다고 가정을 하면 0.4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에너지로 환산하면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4배가 이태리 지진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은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진원 깊이도 다릅니다. 이번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15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태리 지진 같은 경우에는 4.5km입니다. 좀 더 규모가 크고 지표와 가깝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그리고 지반 사이트 컨디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매질이 약하면 조그만한 진동에도 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건축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죠. 100년에서 한 300년까지 굉장히 수명이 긴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은 지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강근 교수님께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과학기술적인 구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조 단계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경보를 해서 큰 그러니까 표면파나 이런 큰 진동을 수반해 오기 전에 경보를 내서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어차피 불가피하게 났다면 빨리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10강의 윤상호 박사가 이제 발표를 할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레이더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지진이 나기 전하고 전후를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 어디에서 건물이 많이 붕괴됐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네팔에서 그게 이제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인공위성을 미국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네팔에 붕괴가 가장 많이 난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지상 구조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구조대를 보내고 아마 이런 건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제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패널 토의를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두 분 교수님이 열띤 강연을 해주시면서 시간이 조금 저희가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저희가 주제로 토의를 더 하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번이 영화 속에서 만난 재난인데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이상목 교수님 강연 끝나고 영상에 아마 잠시 나왔을 텐데요. 최근 재난을 다룬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아마도 지진을 다룬 샌 안드레아스나 혹한을 다룬 투머로우나 쓰나미를 다룬 해운대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영화니까 아마 과장된 부분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가능한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샌 안드레아스에서는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현실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가 9.5입니다. 9.5가 칠레에서 발생을 했고요. 근데 2015년 작년에 그 상영한 산안드레아스 영화에서는 9.6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가 1300km 그리고 깊이가 한 20km밖에 되지 않아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최대 규모가 8.3 정도밖에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과 패널 토의를 모두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밖에서 안에서 그리고 지구 전체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셔서 저희가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고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